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세요? 당장 뭐 다른 걸 해야 돼 급하면은 계획도 못 해요. 그럼요. 네, 그것이 그래. 피죠. 안 써야 피죠. 이건 빨리 적을 수 있으니까 이거라도 먼저 적거든요. 네. 이거라도 먼저 적고 아~ 이거 그냥 비워놔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정말 좋은 노하우네요. 네. 이런 거침 이런 게 약간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약간 이런 마음이 이거 뭐해? 엘리베이터야? 반성할 만한 꺼리도 솔직하게 기록을 함으로써 거기서 개선점을 찾아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좋은 방법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팀 영상 PD 윤성희라고 하고요. 저는 라니시피님과는 완전 극반대인 극강 P거든요. 그래서 P의 다이어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와! P의 다이어리를 공개합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놀랄게요. 네. 우선은 뭐야?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런가요? 많이 비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사실은 그 다이어리를 정말 체계적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 PDS를 쓰고 나서 이렇게 좀 써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쓴 거고 여기에 좀 정착이 어쩐지. 된 거예요. 과거 네. 공개해주세요. 과거 놀라셨어요. 근데 과거 여기 너무 비어있다. 원슬리부터 깨끗한. 아, 네. 원슬리 깨끗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쓰다 말다 했거든요. 아~ 네, 그 완전 비어 있는 것도 약간 네. 이렇게 작가 습작하시는 분인데요. 아, 시도하는 중이고 최적을 찾아가는 중인데 이렇게 좀 헐렁헐렁하게 쓰기는 했지만 깨달은 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포기였는데요. 제 성격에 모든 걸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기록하는 거를 저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계획을 세웠어도 이걸 못 지키면은 아, 나 또 못했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책하게 되고 점점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약간 이 PDS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독서랑 운동을 하자 이거를 이거는 꼭 지키자 이 형태로 좀 정착은 됐는데 아까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딱 해야 될 것만 플랜 쓰고 그 외에는 이렇게 굳이 막 디테일한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 맞아요. 플랜 2 보면 다 엄청 간략간략하게 써있거든요. 또 업무 뭐 아니 플랜도 이렇게 칸이 그어져 있는데 무슨 현상이죠? 비 내린다. 아 이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제가 플랜을 언제 적냐면은 그 전날 밤에 적거나 아니면 제이는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그 당일 오전에 적기도 하고요. 근데 오전에 일어났는데 만약에 늦게 일어났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당장 뭘 다른 걸 해야 돼 급하면은 계획도 못 해요. 그럼요. 네. 그것이 그래. 피죠. 안 써야 피죠. 그래서 그런 날에는 이 두 가지만 이건 빨리 적을 수 있으니까 이거라도 먼저 적거든요. 네. 이거라도 먼저 적고 아~ 이거 그냥 비워놔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정말 좋은 노하우네요. 네. 이거는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이거라도 쓰자. 그럼 이거라도 쓰면은 계획한 느낌이 들거든요. 나도 편해지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플랜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계획을 세우면은 이거를 압박감을 느껴요. 근데 압박감을 느끼면서 미뤄요. 미루고 결국엔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목표 두 개도 막 다른 것도 있었거든요.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영상 뭐 레퍼런스 뭐 적용점도 맨날 막 기록하자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진짜 다 쳐내고 고민을 해보니까 마음을 위해서는 독서를 하고 내 몸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냥 이 두 가지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가지만 적음으로써 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플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적을 때도 있고 안 적을 때도 있지만 그 업무 시간을 조금 계산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에만 이제 운동, 독서, 네, 운동, 여기 요 독서가 위에 있고요. 네, 여기 운동, 독서 있고 이렇게 조금씩 시간이 다른데요.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네요. 오늘은 이거 이때 할것 같아, 이렇게. 그럼 얘를 쓰고 이거는 또 바로 하시는 거예요, 배치를?
어, 네. 이날 뭐 계획을 잘 세우는 날이었다 그러면 이거 쓴 다음에 이것까지 다 써요. 이거는 좀 잘 못 세운 날인 것 같고 어, 이거 좀 잘 세운 날인 것 같아요. 어, 어 이게 뭘 잘 세운 거지? 이거 약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이게 좀 네. 계획 열심히 세운 날인 것 같은데 막 네, 뭐 설거지하는 시간도 적어놓고 이때 설거지하고 이때 해야지? 네네. 네. 뭐 호박죽 먹겠다 이런 것까지 아~ 제가 원래 안 적는데 적어놨거든요. 아~ 되게 열심히 세운 날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 네, 독서 운동 이런 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제 둘을 말씀드릴게요. 둘은 저는 그때그때 생각나면 쓸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를 쓰기 전에 이거를 몰아서 쓰기도 해요. 몰아서 쓸 때 기억을 좀 더듬어서 쓰기도 하고 네, 이렇게 앉아있음 미루고 있었다. 설거지 청소 그리고 유튜브 뭐 봤다. 뭐 책 뭐 읽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금 적어놔요. 어, 근데 너무 핀데도 노력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 정말. 그렇죠. 제이가 되고 싶으신 건가요? 저 사실 제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어요. 아~ 그래서 라니 CP님 다이어리를 보고 아, 이렇게 살고 싶다. 갓생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그랬었는데 지금 좀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살 수 없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독서를 했고 운동을 보라색으로 했는데 딱 여기에 만약에 독서랑 운동을 했다면 네, 파란색, 보라색을 이렇게 칠해주고 있어요. 오, 딱 걔만 칠하고 있네요. 네, 저는 약간 업무는 사실 저희 업무 일지가 네.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계획이나 뭐 한 거는 그 업무 일지에 적어서 되게 간략하게 쓰고 있고 저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후에 제가 하는 자기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이제 돼서 그래서 이것만 좀 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딱 그날 독서를 했냐 아니면 운동했냐 이런 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거기에만 형광펜을 칠하기 때문에. 아 궁금한 게 이거 독서 한 페이지가 목표신 거예요? 여기 독서 한 페이지라도 운동은 스텝박스 30분 이렇게 적었는데 한 페이지가 제가 책 좋다 이건 아는데 실제 막 읽지를 않는 거예요 잘. 한 페이지라도 라고 이렇게 쓰고 하니까 진짜 한 페이지는 보게 되더라고요. 어, 근데 네. 실제로 좀 더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 한 15분 하면서 한 페이지는 더 보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막 뭐 10페이지까지도 보고 어. 근데 다 좀 짧긴 해요. 뭐 15분 보고 어, 그래도 네,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이렇게 한 페이지라도 라고 이렇게 어. 쓴 다음부터는 좀 열심히 읽게 되는 것 같고 아,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다짐을 쓰면은 좀 이렇게 지키고 싶어지나요? 여기를 막 좀 색칠하고 싶어진다든가.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게 어. 제가 이 색깔도 중요하대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이 색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어, 이렇게 했어요. 어. 이거를 이렇게 색칠하고 쓰면서부터 그래도 좀 더 하게 되는 게 있어서. 어. 이거 안 했을 때 다이어리 보여주신 거 같아요. 안 했을 때요? 안 했을 때 너무 좀. 아. 어, 너무 아, 비교할 수가 없네요. 네, 아,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세요? 이제 시를 설명드릴게요. 저는 시를 밤에 쓰거든요. 그래서 밤에 만약에 둘을 몰아서 쓰게 되면 둘을 쓴 다음에 이제 G랑 B를 쓰게 되는데요. G에는 잘한 점도 쓰고 감사했던 점도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아, 들어서 G가 구신 거죠? 네, 구신데 어. 그냥 감사한 점도 쓰고 어. 있어요.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네, 네. 그레이시군요. 네. 어, 어, 그레이스로 해야겠어요. 오. 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감사함이 로봇 감사합니다야. B는 배드시죠 원래는? 네, B는 배드예요. 네. 그래서 G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잘한 점도 쓰지만 감사한 점을 쓰거든요. 근데 그 감사한 점 쓸 때 저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분을 설명해 줄 근거를 찾았는데 그 예전에 고 대표님이 감사일기를 쓰면 좋은 점에 대해서 찍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을 적으려면은 나 혼자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약간 주변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뭐 친구한테 감사했다, 뭐 부모님한테 감사했다, 뭐 남편에게 감사했다 하면서 약간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서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 연결됐다는 감각을 키워준다고 해요. 아. 그래서 외로움을 이겨내게 해주는 힘이 있대요. 근데 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루 종일 재택근무다 보니까 혼자 집에 있고 말도 많이 안 하거든요. 조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응원해주는 이라에게 감사 이렇게 적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이런 걸 보내준 거예요. 이게 참새를 그냥 뒤에 있는 걸 찍은 건데. 귀여워. 참새가 성희 PD님 닮았다고 느끼신 거 아닐까요? 아, 귀여워. 어, 약간 닮은 것 같아. 저 추운 밖에서 오들오들 보면서 다른 생각해 서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 친구가 나를 되게 생각해 주는구나. 근데 이 감사함을 적으면서 좀 따뜻해지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는 이제 PDS 단톡방에는 들어와 있는데 좀 눈팅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들어가서 어떤 걸 올리셨는지 PDS 같이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약간 성향이 좀 비슷한 분이신 것 같아요. 어? 그러네. 어? 저랑 비슷한데? 피 아니, 피 감지 보시냐고요. 왜 색깔이 없지? 어, 뭐야, 계획 어디 갔어? 어, 네. 친구를 찾았어요. 비에는 좀 반성할 점 이런 거 적고 있는데 반성해서 끝나면 안 되고 개선점도 적어야 발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점심에 밥 먹으면서 핸드폰 하지 말자. 자꾸 이어서 하게 된다. 약간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게 있었는데 밥 먹을 때 핸드폰 하면 핸드폰을 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그냥. 그래서 안 잡아요. 저 설거지할 때도 안 잡아요, 그래서. 안 돼, 안 돼. 너 안 돼. 라니시피님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안 돼, 안 돼. 아, 어떻게 하세요, 라니시피님? 아, 저는 밥 먹고 딱 시간 되면 바로 끄고 바로 일합니다. 네. 왜냐면 본능대회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도 본능대회를 위해 도전해봐야겠어요. 쓰면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 두 가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굉장히 뿌듯해요. 정말요? 네. 그 아예 안 하는 날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꼭 하거든요. 1페이지니까 할 수 있어. 아, 이 정도 해야지 내 인생에 막 이러면서. 그 점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개선점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랑 넷플릭스 웹툰을 보는 게 지금 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요? 어? 안 보여요? 색칠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나중에 이제 한번 색칠해보겠습니다. 여기 색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 좋은 의견. 제가 이거 약간 회색 같은 걸 한번 칠해볼게요. 그러면 네네.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보여서 그거를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행동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밥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보다 보니까 남편이랑 대화하는 시간도 적어지고 해서 넷플릭스는 주말에 봐야겠다. 그래서 평일에는 보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TV가 눈앞에 있는데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TV 가리개거든요. 아, 그래갖고 TV 가려버렸어요. 어쨌든 이걸 보면서 반복되니까 뭔가 실천으로 TV 가리기를 하신 거네요. 맞아요. 멋진 것 같아. 그 평일에는 좀 안 보게 됐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개봉을 하는 맛도 있고 아 네. 주말에는 이렇게 또 개봉을 하는구나. 본능대랑 비슷하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넷플릭스는 그래도 그렇게 좀 안 보게 됐는데 유튜브랑 웹툰을 좀 줄이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개선점이 보이는 점이 PDS 다이어리의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그동안 기록한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되게 이렇게 비어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점점 발전하는 점이 보이거든요. 지금 거의 발전 안 한 상태. 그쵸. 원 스텝 그리고 투 스텝 그리고 지금 최종 이렇게 발전하는 게 보여서 보면 굉장히 뿌듯하다는 점이 있어요. 약간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성희 PD님 이거 봤을 때 앞에 뭐 비어있다 하지만 사실 좀 비면 바로 대부분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성희 PD님 끝까지 나만의 방법을 찾겠다고 노력한 흔적이 너무 잘 보여요. 이런 거침 이런 게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약간 이런 마음이 엘리베이터에 좋은 교훈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으면 된다. 저처럼 이렇게 헐렁하게 쓰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쭉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명언충이기도 해서 뭔가 제 다이어리의 요약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무거라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한 뿌듯한 점들은 안 썼다면 몰랐을 일들이고 그리고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이게 좀 경험이 남아서 다음 일할 때 또 도움이 되고 해서 빈 곳도 많고 그러더라도 한번 쭉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초보자분들도 진짜 이렇게 딱
허들이 낮은 목표 이렇게 쓰면은 이거라도 지키자 해서 여기 표기하는 이 방법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 같고, 성희 PD 진짜 노하우가 좋은 게 그렇다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유튜브 같이 반성할 만한 거리도 솔직하게 기록을 함으로써 거기서 개선점을 찾아내는 거? 그 두 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좋은 방법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또 저는 키의 다이어리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안녕! 안녕! 이렇게